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재판법 첫 번째 시간으로서 종과 사형과 폭력 배상에 관한 규례에 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율법의 근간이 되는 도덕법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십계명에 관한 보조적인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재판법이라는 일종의 시민법이죠.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종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사고 팔 거냐, 또는 어떤 싸워서 무슨 해를 입혀서 죽이거나 상하게 하거나 또 동물이 또 들이받아가지고 또 상하게 이럴 때는 어떻게 변상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치료해 줄 것인가 뭐 이런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재판법. 여기서 출애굽기 21장 1절에는 법규라고 나오는데 이 법규가 미슈파팀 샤파트라는 재판하다 심판하다는 말에서 온 판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법인데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기 때문에 시민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덕법의 보조적인 몇 가지 조항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재판법, 시민법의 앞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서 십계명을 1, 2, 3, 4, 5, 6, 7, 8, 90에서 다섯 번에 나누어서 십계명을 공부를 했습니다. 십계명은 어쩌면 율법의 근간이 되고요. 이것이 일종의 모법이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잘 그대로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보조적으로 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십계명은 모든 삶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그런 법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해서 이 법이 무효화되거나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의식법으로서 율법 가운데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 가게 되면 이제 의식법이 나오기 시작해요. 출애굽기도 나옵니다. 25장부터는 의식법으로서 성막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법이 이제 레위기서에 등장하게 되고요. 제사장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장에 가면 절기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레위기서 쭉 읽어보게 되면 11장의 음식법, 뭐 12장의 정결법,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의식법들이 나오는데 이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에 관한 그림자여 모형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법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레위기를 누가 읽어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레위기는 예수님의 심장 같은 것이다. 구약 율법의 심장 같은 것이다.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 되심과 대제사장 되심과 신년을 성취하는 분임을 뭐 여러 가지로 25장의 신년 성취 계속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레위기서를 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듯이 레위기서는 깊고도 오묘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에 이 제사를 드리려면 필요한 것이 성막이죠. 이게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이 되게 되는데 이 성막법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성결법, 의식법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밑그림을 만드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우리가 장차 배울 건데요. 25장에 앞서서 21장부터 23장까지가 시민들이 지켜야 될 윤리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법들이 공평하게 사람들 사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야 될 법규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렇게 또 몇 주 동안 법규, 재판법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도덕법을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은 법은 나가고 있다. 이 사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장 18절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셨으니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어둠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시내산에 나타나셨는데 그 시내산 상 꼭대기에 내려오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또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장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구름이 가득 이렇게 구름이 가득 찬다든가 아니면 뭐 화염이 불길이 치솟는다든가 아니면 우레와 번개가 막 팍 친다든가 아니면 컴컴한 어둠이 온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소리와 또는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거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가끔가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시청각적으로 나타나신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자 마지막이에요. 그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처소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거기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로 하여금 새겨버리기 위해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냥 짜잔 이것이 아니라 그냥 천지를 울린다 그 말이에요. 그 천둥 번개 소리가 말이죠. 천둥 번개 치는 것이 천지를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집에 있다가 여름철에 번개가 그냥 빛이 팍 그랬다가 신 10초 지나면 팍 하면 창문이 막 흔들리면 우리도 그냥 무섭잖아요. 어휴.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무서웠겠냐 그 말이에요. 응?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겼잖아요. 송아지. 애굽에 들어간 족속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99%는 다 지옥 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받았어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로 유월절의 역사로 벌써 이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초자연적인 역사로 독수리 날개 없듯이 3일 만에 홍해가로 데리고 나오시고 홍해 그 엄청난 에? 수백 메타 되는 그 강을 말이죠 말리시면서 물이 벽이 되게 하셔서 16km나 되는 그 부근을 물을 쫙 갈라가지고 거기를 건너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고 나중에 이제 34장 35장 가게 되면은 이 모세가 이 또 하나님께 법을 받으러 올라갔더니 하나님 없어졌다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 그러고 뭘 만들어요? 송아지 우상을 또 만드는 거예요. 평소 때 하던 걸 한다니까요. 여러분 평소 때 기도하시고 말씀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중요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나오라고 그러느냐? 어? 왜 이 바빠 죽겠는데? 어?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평소 때 하던 것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귀히 여긴 자가 천국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안 나와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만 똑바로 알아버리면 그냥 교회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시청각적으로 무섭게 임하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천둥이 친다에서 무서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원망불평했습니까? 기적적인 역사로 그렇게 나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불평이 입에서 가득 찬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하고 10년 정도 생활하면 원망불평이 사라졌을 거예요. 할렐루야. 10년 이상 살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려요. 제가 하는 말은 이 어쩌면은 원칙을 나는 얘기합니다. 원칙을 얘기해.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하지 않아서 답답한 것도 있을 거예요. 예? 구체적인 사항. 어떤 분이 제가 지난번에 이혼 문제에 이혼 문제에 관하여 가늠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걱정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강론의 문제를 막 질문해 왔는데 강론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보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질문이에요. 이혼을 모르고 이 법을 몰랐다면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해버렸어요. 어? 이혼을 했는데 이혼해서 너무 힘드니까 다른 남자하고 다시 왜? 너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아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재혼이 결국에 가늠이니까 이 재혼한 남자하고 또 이혼할 거냐? 그래서 자식을 힘들게 할 거냐? 그럼 이미 자식이 나버렸는데 재혼에 대한 결과로서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재혼하면 반드시 지옥 갈 거냐? 목사님은 너무 엄청난 이 주장을 그렇게 하신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강론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원칙을 정확히 세워야 우리가 강론에 갔을 때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성령께 묻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걸 얘기하니까 답답하지만 그러나 원칙을 알게 되면 강론의 문제를 쉽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나타났어요. 여기 보세요. 18절에 우레, 나팔소리, 나팔소리도 나왔대요. 그냥. 이 나팔소리는 뿔나팔소리입니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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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막 천둥 소리가 나면서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번개와 연기가 막 가득 차고 구름이 막 가득 찼으니 얼마나 두려워. 죄인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 교회는 회개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저희 교회는 오래 다니게 돼 있어요. 회개 못한 사람은 다 떠났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 우리 교회 380명 이상이 왔어요. 떠난 사람은 왜 떠났느냐? 회개를 결국에 안 했어요. 회개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중에는 사실로 믿어지고 진실로 진리로 믿어지니까 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야단쳐도 이금선 씨는 절대 안 도망갈 거예요. 아마.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이 참 진리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한두 번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한두 번 목사님의 얘기 들었냐고요. 에? 들어보세요. 또 마찬가지 가서 들어보세요. 에? 얼마나 이 정확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히 그 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을 계속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지. 말씀하고 상관없이 좋은 얘기, 당장 뭐 좋은 얘기, 당장 뭐 기쁜 얘기 해봤자 그때는 단맛이 있는 것 같으나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인이니까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죄인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함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가 죄된 본성에서 해방받을 자가 어디 있으며 어느 누구가 귀신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팎에 벌써 공격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는 사탄 마귀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본성을 통하여 외적인 침입을 통하여 귀신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이기려면 회개만이 살 길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으면 요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으나 죄를 짓게 될 때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되고 깨끗게 되어진다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의 안에 죄가 없으면 귀신이 뭘 틈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100개, 1000개, 만개가 있어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에게 들어올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19절.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됩니다. 물론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는 회개치 못한 모습이 있는가도 살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제가 믿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직접 말씀하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을 통하여 말씀할 것 같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요. 직접적으로 얻어맞으면 큰 상처가 되지만 한 바퀴 한 사람 한 다리 두 다리 걸쳐서 들으면 덜 충격받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보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중보자의 끝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만 죽지 아니함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영광스러운 그 빛에 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를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나볼 수도 없던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모세는 아무리 중보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도 실수할 수 있어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완전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한 사람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 나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음에 감사하고 주님의 보혈 아래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심으로 두렵고 떨림이 있으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간다. 하나님 그 사랑에 내가 보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입니다. 26절까지는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21절, 22절,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뒤져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절대 만들지 말라. 보이는 어떤 형태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은이나 금이나 절대 만들지 말라. 왜?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지금 음성으로 나타났잖아. 보이지 않잖아. 없잖아. 근데 왜 만들려고 해? 그거 만들지 마. 그거 만들면 그것이 너에게 결국에 너를 사로잡는 도구가 될 거야. 그래서 만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1계명과 2계명 차이를 제가 말씀했잖아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적 존재를 두지 말라. 두 번은 신적 존재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가 2계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지만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루시퍼 마귀가 하나님 다음에 지위를 가지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노릇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너보다 더 능력 있고 너보다 지혜 있겠다고 마귀가 너에게 속이고 달라올 거나 너희를 속일 것이나 절대 속지 마라.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귀조차도 만드신 절대 주권 자존자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우상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있는 것처럼 하려고 만들라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 이런 것을 만들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섬기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해요.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 전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24절에서 26절을 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토단을 쌓는 것은 흙으로 이렇게 쌓는 것이고요. 그 다음 25절은 돌로 쌓는 것입니다.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26절에는 그 제단을 쌓는데 층계처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층계처럼 올라가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해서 돌로 만약에 만든다고 한다면은 어떤 딱 멋지게 만들어진 그런 돌을 갖다가 쌓지 말고 정으로 쪼지 말고 그냥 자연석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했고 너무 높이 만들어서 계단처럼 만들어가지고 높이 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방신은 보이지 않으니까 늘 걱정스러워. 하나님이 여기 자기가 믿는 신이 있으나 없으나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웅장하게 멋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높이. 그래야 사람들이 어디서 쳐다보면서 아 우리의 신은 저기에 있다. 우리의 신은 저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모든 신들은 어떻게 해요? 화려하고 멋진 비석과 돌들과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멋지게 제단을 만든다고 신전을 만든다고 말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데서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화려하지 않아도 이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꾸며도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게 꾸미게 되면 그것 자체가 신성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신성시한다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것이 이제 어떤 웅장하게 멋지게 지고 수천 명이 모이는 장소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수수하게 흙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너무 높이 쌓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 영속에 하늘에 계신 분이지 화려함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얼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꾸미려고 자기가 거룩한 제사장인 것처럼 얼마나 꾸미려고 많이 했습니까? 응? 꾸미려고 하지 말라. 물론 일정한 정도의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형식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보이는 형태를 너무 많이 치중하다 보면 결국에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에 충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본질에 충실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조의 지조. 한 번 주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확히 하는 것이고요. 진리가 아닌 것이면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해도 안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결국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화려함과 멋짐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의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없으면 까마귀 통해서 먹여주실 것이고 필요한 사람 보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더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21장 넘어가도록 합시다. 2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냐. 법규는 미시파팀. 미시파팀이라는 것은 샤파트에서 왔어요. 판결하다, 심판하다, 재판하다. 그래서 어떤 충돌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누가 상해를 입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뭐 그다음에 그 죽이거나 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판결을 할 거냐? 나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그를 처벌할 거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판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21장부터 23장까지는 판결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시민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민법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법은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11절까지는 종에 관한 법인데 2절부터 6절까지는 남종에 관한 법이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관한 법입니다. 먼저 남종에 관한 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남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중요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 종이라는 것은 자기 동족 종을 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이 종이 되겠습니까? 남의 종이? 종이 될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냈습니까? 자, 20장 넘어가 볼까요? 20장 2절입니다. 2절 20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종이 되는 것을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안 원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출애굽 시기 BC 1406년, BC 1406년에 이 법이 선포될 때 당시에 세상에는 종과 주인이라는 두 가지 신분이 있었어요. 당시 세상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종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대대로 종입니다. 그 자식도 종이야. 주인으로 태어났으면은 영원토록 주인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만약 살았다면 양반과 상놈으로 나눠졌잖아요. 물론 중간에 이제 중인, 조선 후기 때는 중인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상업활동을 통하여. 그러나 중인이 생겨날 때는 양반과 상놈이라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이건 대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상놈이었는데 나는 지금부터 양반이 되겠소. 나는 양반이요. 맞아 죽어요, 그놈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이라는 것은 대대자도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부리려고 구출해낸 게 아니었다고 말해요. 애굽에서 종을 하는 거 그만해라. 너가 섬겨야 될 유일한 대상은 나 외에 다른 것은 주인으로 섬기면 안 돼. 그건 아니야. 나만 섬기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진정 자유를 주고 너희에게 구원을 줄 거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너가 종되는 것이야.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만약에 내가 말이요 빚을 너무 많이 줬어요.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종으로 팔려가든지 내 딸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막 다른 골목에 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막 다른 골목에 가면. 그래서 내가 너무나 빚을 많이 줬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그러면 그 집에 내가 종으로 들어가서 돈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빚을 갚아서 더 이상의 빚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식구를 고통받지 않고 자기가 종이 되든지 딸을 종으로 팔아서 그 빚을 갚든지 해야 된다고 말해요. 불쌍한 일이에요. 아픈 일이에요. 아픈 과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만약에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7년째 되게 되면은 자유롭게 놓아 보내주라 그랬어요. 이런 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자유케 하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자유케 됩니다. 속박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섬기려고 그런 것뿐이지 우리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귀신의 세력부터 저주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나 그런데 어쨌든 종이 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종으로 팔렸더라도 7년째 되는 해를 면제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면제년. 면제시켜주라. 그래서 자유롭게 놓아주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3절. 그가 만일 단신으로 홀로 종으로 팔렸으면 단신으로 나가면 돼요. 7년째 될 때. 그런데 이미 장가드렸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 이미 장가 든 상태에서 부인과 함께 종으로 왔어요.
그러면 7년 때 되는 애는 그냥 같이 나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4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단신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상전이 나에게, 내가 남자 종이었어요, 여자 종을 붙여가지고 나 결혼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도 낳았어요. 7년 안에 자식이 있으면 나중에는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느냐, 부인과 자식들은 놔두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과 부인은 누가 붙여준 거예요? 주인이 붙여준 거잖아요. 내가 부인을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종들은 돈 주고 사고 파는 존재예요. 내가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서 난 소유도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래, 놔두고 가라 그 말이에요. 네. 그것은 주인이 그만큼 배려를 해준 거고 주인이 사준 거니까 너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확히 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 5절 6절 보면 재미난 얘기 나와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처럼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종신노예 제도라는 건데요, 내가 상전을 섬겨보니까 너무 상전이 좋아. 나를 종으로, 내가 종으로 팔려왔는데도 나를 종으로 그렇게 엄하게 꾸짖지 아니하고 나를 참 사랑해줘. 그래서 종이 너무나 종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인도 나중에 아내를 붙여준 거예요. 자식까지 낳았어요. 나는 단신으로 나가서 자유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종과, 아니 그 부인과 자식들은 그 밑에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나, 여기 보세요. 정확히 보세요. 5절 보니까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 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니 상전도 사랑하고 내 처자식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나가서 나 홀로 자유인이 될 것이 아니라 나는 상전을 계속해서 섬기고 이 처자식과 함께 살겠습니다. 종신토록이에요. 종신토록. 주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주인이 죽어버리면 자유롭게 됩니다. 또 내가 죽어버리면 자유롭게 되겠지만 그 영원토록 그런 건 아니고 주인이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소 라고 하게 되면 재판장으로 가서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놓고 송곳으로 꽉 찌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게 되면 이 사람은 돈이 궁색해가지고 노예로 팔린 종이 아니라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된다. 종이 좀 다른 거예요, 자세가. 에? 예전에는 어쩌면 억지로 종이 된 거잖아요. 빚을 갚기 위하여. 그런데 이번에는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아내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종이 된 것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종신 종이 되려고 스스로 사람이 되어셔서 귀를 뚫은 분이에요. 십자가에 송곳으로 손과 발을 뚫었어요. 나는 내 아내, 저 인간을 사랑하니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종이 되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인간을 사랑할 것인가를 벌써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했든 어쨌든 무슨 일로 말미암아 종이 되었으면 그 종을 평생토록 종을 하면 안 된다. 자, 레위기 25장을 볼까요? 뭐 오늘 본문을 다 못 해도 하다가 보면 끝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되면 이제 종료할 테니까. 예. 자,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은 안식년 희년에 관한 법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년 희년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요. 네. 재미난 법이 나와요. 재미난 법이. 우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종을 삼지 말게 할 이유가 나와 있어요. 55절 봅니다.
55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존재는 종으로 자기가 삼으면 부려버려요. 그것을 착취를 해요. 그것을 통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된 분처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착취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나중에 자녀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일부러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누가 종이 되었다 또는 내가 종이 되었든가 내가 종으로 삼게 되었든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9절부터 봐봐요. 레위기 25장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우리가 설령 내 밑에 종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 밑에 종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상전히 예수를 믿고 보니 내 종이 내가 이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놓아준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물론 그런 주인을 만난 종은 참으로 상놈들은 좋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상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건방지게 한 사람도 있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래 마귀의 영원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종으로 데려갔지만 우리를 종으로 부리려고 데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데려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종이에요. 무슨 종이에요? 복받은 종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나오게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게 하느냐. 하나님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존재야. 그 사람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해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요. 마귀의 영원히 종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마귀의 종이 됐는데 나를 당신이 죄값을 주고 피값으로 사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오리까? 내가 종이는 아니지만 내 스스로 종이 되어서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른 자세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뭡니까?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자유이다. 마음대로 죄지도 되는 모양이구나.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아.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는 마음대로 죄를 지으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는 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입니다. 사람이 21장 출애굽 21장 7절 이제 여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는 것은 종으로 판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동침한다라는 말이니까 그 여자의 첩으로 판 거예요. 아시겠죠? 첩으로 자기의 딸을 판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 여자의 첩을 팔아서 돈을 받아서 빚을 갚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사람이 자기의 딸을 첩으로서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7년이 됐는데 못 나온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첩으로 팔았으니까. 만일 상전이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그녀가 별로 그냥 그 뭡니까 아내로 돈 주고 사기는 샀으나 아내로서 마음에 안 들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동침하지 아니하면 그녀를 놓아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자기 아내라고 아내 첩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그리고 동침도 안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놓아 보내라. 그런다고 해서 놓아 보낼 때 이 여자를 외국인에 또 팔아서 돈을 받지 말라고 그냥 자유롭게 놓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구절 보세요. 만일 그녀를 사오기는 사왔는데 그녀를 자기 아들에게 첩으로 다시 줄 수 있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하라.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인권을 엄청 많이 높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낍니다. 계속 또 볼까요? 10절. 인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람 대우를 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종이랄지라도. 보세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었어. 다른 첩을 데려와서 다시 이제 장가를 들었어요. 두 번째 부인을 얻었어요. 그 여자의, 그렇지만 그 여자, 먼저 데려온 그 여자의 음식을 주는 것과 의복을 주는 것과 동침하는 것을 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그가 이 세 가지를 그녀에게 시행하지 아니한다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냥 값없이 거저 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첩으로 이렇게 팔려왔는데 말이죠. 첩으로 팔려왔는데 독수 공방을 시키면은 자손이 없잖아요. 뭔 재미로 살아갑니까 여자가?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닌가요? 자식이 철천지 원수인가요? 요즘에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 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데 자식 때문에 인생은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고생해요? 자식 때문에 고생해요. 그 고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희생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희생하셨는가를 우리가 자식을 통해 희생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이 커나가고 자식이 잘 됐을 때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식을 낳게 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면 독수공방 뭔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먹을 것을 안 줘서 굶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권을 유린하는 거다. 돌려보내라 그 돌려보내라. 어? 네가 돈 주고 샀기는 샀지만 여자로서 한 인생으로서 인간으로서 자식을 낳고 살아야 될 기본적인 권리마저 네가 침탈할 권한은 너에게 없다. 차라리 그러면 다시 돌려보내라. 하나님 얼마나 그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여자의 개인적인 권리마저 박탈할 권리는 너에게 없다. 너는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이 세상에 가장 인권을 존중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그런데 기독교가 가장 인권을 유린한다고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인권을 유린한다고.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동성애는 첫 죽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그 동성애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원할 사람으로서 그를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 죄를 인권이라고 존중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죄를 짓는 것을 인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우리가 기도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해서 깨어나야 되겠지만 죄 짓는 것도 올바르다 그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은 이기주의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여기 왔는데 나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이기주의자예요.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이 모습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종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 7년째 되면 자유롭게 놓아주되 네가 인간으로서 취급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자유롭게 놓아줘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사람이 종으로 팔려서도 자유롭게 되는 것이 7년 만에 면제년을 통하여서 면제되는 것도 있었고요. 희년으로도 면제가 됩니다. 무슨 법으로도요? 희년.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법인데 레위기 25장에 잘 나와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레위기 25장 희년이 되게 되면
종으로 팔린 자도 자유롭게 놔주고 만약에 땅을 그 집에 땅을 샀어요. 만약에 땅을 팔지 말아야 되는데 땅을 팔았는데 땅도 돌려주라 그래요. 땅도 돌려주라. 그래서 종으로 팔린 자는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종을 사면 몇 년까지 부릴 수 있어요? 6년 동안 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년 동안 부리는데 5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라 50년째 돌아오면 희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값을 쳐줄 때 5년치 값만 쳐주고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종으로 살 때 5년치 값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아시겠죠? 희년째 되는 해도 놓아주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쩌면은 계속 6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7년마다 계속 종으로 살 수 있지만 희년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떤 이유가 됐든 땅도 돌려주고 그 사람이 그 사람 노예도 뭐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자유롭게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뭔가 누리게 되려면 영원토록 누리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절대 안 놔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놔주도록 놔줘라.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자유지를 존중하지 몰라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힐 것 같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형제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네요. 12절에서 17절까지 사형제에 해당하는 네 가지 죄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인죄입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살인죄는 반드시 사형시키라고 그랬어요. 15절 부모 구타죄도요. 사형시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부모 구타한 죄도 요즘에 부모를 구타하거나 칼로 찔러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 왜 그래야 되는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16절입니다. 인신유괴죄. 이것도 처죽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마지막 부모 저주죄 17절이에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살인죄나 인신매매죄, 인신유괴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존중하라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사람이 창세기 1장 26, 27,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셨잖아요.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영적 존재다, 자유지를 가진 존재다, 지혜로운 존재다, 뭐 많은 것을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누가 죽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누가 죽여버리면 사람은 이 땅에 왜 태어났냐면 이 땅에 왜 왔냐면 이 땅은 밭이에요. 알곡을 거두기 위한 밭으로 이 땅을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콩을 심었어요. 콩을 심은 목적은 콩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콩알을 걷어가려고 주인이 밭에다가 콩을 심은 거예요. 마찬가지 이 세상을 만든 것은 천국 백성을 데려가려고 이 땅에다가 사람을 창조해서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 가라지 안 되고 알곡으로 심었으나 쭉정이가 되어도 안 되고 알곡을 결국에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어쩌면 임시적인 장소고 사람이 머무를 영원한 장소는 천국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납치당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하도록 우리가 준비해 주는 기간이 이 세상의 기간인데 내가 한 사람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아직 알곡이 못된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 일을 한다니까요. 죽여버리면 그 사람 회개해서 예수 믿을 기회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죽여라고 한 거예요. 왜? 너도 그 대가를 받아야지. 왜 그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네가 스스로 박탈하느냐.
천국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나머지 시간인데 왜 네가 죽여서 천국 갈 준비를 못하게 하느냐? 너는 너 그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살인죄는 죽여버리라 그런 거예요. 인신을 매매한다, 유괴한다. 뭐 때문에요? 돈 주고 팔려고 그런 거잖아요. 또 무엇입니까? 노예로 부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성범죄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인신을 사람을 이렇게 납치한 것이. 인권을 단순하게 돈 쾌락을 위해서 납치를 한다? 죽여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인권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강하게 주님이 물으시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연수명 되도록 나를 자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자살하면 100% 지옥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죽인 죄를 회개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간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살하지 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살해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나 인권을 유린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 부모 공경의 죄는 심각하게 물으셨어요. 어떤 걸 쳐도, 구타를 해도 죽여버리라고 했고요. 저주를 하고 멸시천대를 해도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우리가 십계명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신 존재잖아요.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되었거든. 부모가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부모를 두셨는데 그 부모를 없이 여기고 멸시하고 손찌검을 한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멸시천대를 할 거냐. 이런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아니었으면 예를 들어서 그래,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저 시어머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스쳐 지나가는 항상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해준 남편을 낳아준 부모니까 에? 내가 내 시어머니를 공개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낳아준 부모니까 내가 시어머니는 싫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고 생각해야지. 할렐루야. 어떻게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크게 아멘을. 아멘. 네. 그렇게 생각해서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것은 이런 것을 잘하면은요 주의 종에 대해서도 잘해요. 나의 고아를 떠나서 영적인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이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지켜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권을 존중해주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여기며 항상 좋은 것에 대해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의 중보자로서 또